오늘 먹을 음식은 삼각김밥 10개 그리고 시그램이랑 도시락 하나 준비했어요. 바로 먹방시작할게요.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맛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처음으로 맛볼 건 유전주비빔. 가격은 1,000원입니다 역시 믿고 먹는 전주비빔 맛있어요. 전자레인지 안 되었어요. 그냥 먹습니다. 근데 비빔밥은 좀 국물이 땡겨요. 그래가지고 컵라면 준비했어. 아, GS는 컵라면 저 공화춘이에요? 그건 또 몰랐네. 도시락도 괜찮아요 여러분. 도시락도 맛있어. 한 입만 먹어봐. 삼각김밥 먹으니까 국물 싹 땡기네 이거. 오이꼬치 어디 갔어요? 역시 컵라면에는 오이꼬치지. 이번에는 유참치마요 골드. 가격은 1,000원입니다 이제 보니까 요즘에 삼각김밥 무조건 1,000원인가 봐요. 옛날에는 700원이면 됐는데. 이게 골드는 그냥 삼각김밥이에요. 골드라고 뭐 다를 게 뭐 있어. 골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근데 맛있다. 참치만은 그냥 맛있는 것 같아. 다음은 짜잔, 대게 딱지장. 가격은 1,000원입니다 잠시만, 이거 다 1,000원인 것 같아. 어? 저 갈비맛 불고기 이거 1,100원. 100원 더 비싸요. 유전주비빔 이거 하나 더 있네. 1,000원. 갈비맛 치킨 이것도 1,100원. 이거 빅사이즈는 1,400원이에요 얘는 두 개 합쳐서 1,700원. 두 개 함께 있는 게 약간 좀 저렴한 거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대게, 붉은 대게 딱지요 한번 와보도록 합시다. 게장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. 살짝 게맛이 납니다. 딱지야, 너 괜찮니? 다리멍이 빠진 거 아니야? 딱지 좀 큰 방으로 보내줬어요. 이제 마저 맛보도록 합시다. 붉은 대게 삼김은 개맛이 납니다. 진짜 근데 삼각김밥이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. 전부 다 라면하고 잘 어울려. 목마르거든요? 시그럼 한 입 합시다. 자, 다음 먹을 거는 갈비맛 불고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1,100원입니다 갈비가 옆으로 쏠렸어. 약간 밥은 그 약간 계란볶음밥?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안에 장조림은 제가 한입 베어물 때 장조림 입을 못 댔나 봐요. 다시 한번 맛봐야 될 것 같아요. 쫄깃쫄깃하니 괜찮네. 이게 다른 삼각김밥과 달리 100원 정도 비싸니까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좋아.
이거 뉴전주 삼김 아까 먹었던 거. 전주비빔 거의 믿고 먹는 전주비빔이지. 제가 지금까지 먹은 삼각김밥 중에서는 전주비빔이 제일 촉촉하고 덜 뻑뻑한 것 같아요. 라면을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는?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라면하고 잘 어울리는 김밥이 전주비빔이라고 말은 못하겠어. 혼자 먹어도 맛있거든요. 근데 비빔밥은 좀 국물이 땡겨요. 참치마요가 좀 삼각김밥이랑 잘 어울려. 이거 내가 먹었던 거 말고 안 먹었던 거 위주로 사올걸. 제가 간 편의점에 거기 있는 종류는 전부 다 그냥 가져왔거든요? 전주 비빔이랑 요 갈비치킨. 장조림이랑 딴 거네. 이번에 먹을 건? 자, 갈비치킨. 가격은 1,100원입니다. 아니 이게 주변에 약간 노란색 비빔밥 비주얼이 약간 장조림 삼각김밥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. 밥이 노란 줄 알았는데 갈비로 좀 양념 잘 돼 있네. 근데 진짜 옛날부터 전주비빔이 맛있는 이유가 흰색 밥이었고 밥이 전부 다 양념돼 있어서 맛있는 거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막 멸치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들어간 게 볶음밥이 아니라서 맛이 없었어 사실. 전주비빔은 그냥 밥이 비벼져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메리트가 있었지.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밥을 비벼버리나 봐요. 아까 먹었던 참치마요 빼고는 그냥 밥 자체가 이미 다 비벼져 있어. 이게 밥이 간이 돼 있는 밥이 중요해. 비빔밥 괜찮네요. 갈비치킨이랑 장조림 어느 게 더 괜찮아요? 전 장조림에 손을 들겠습니다. 밥맛으로 보면은 좀 갈비치킨이 맛있는데 그 장조림이 좀 맛있었어요. 갈비치킨 안에 있는 갈비는 조금 목마르니까 시그렛. 다음은 참치김치랑 장조림 버터. 가격은 1,700원이에요 아, 나는 이 두 개짜리 뜯는 게 제일 일이더라. 아이고. 이거 뭐야? 참치김치랑 뭐? 퓨전입니다. 참치김치를 돼 있었는데 참치 괄호 열고 마요 김치였어요. 원래 커플로 묶인 건 걸러야 됨. 아 얘도 좀 쎄한데 이거 장조림 버터. 안에 계란 들어가 있어요. 장조림 비빔밥에 안에 계란 넣은 그런 느낌? 그리고 버터 향 살짝 납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약간 싱겁다기보단 조금 느끼한 감이 있어요. 짭짤 달달하면서 느끼합니다. 이럴 때 또 라면만 한 게 없지. 자, 이번에 먹을 거는 소고기 전주비빔 큰 버전. 가격은 1,400원입니다 이거 중간에 소고기가 좀 들어가 있어.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고기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. 그냥 비빔밥 맛이 세. 와 이거 지금 9개째거든요? 배불러. 삼김이 은근히 이게 배가 잘 차요. 이게 탄수화물이 커서 그런가.
마실 거 좀 마셔가면서 먹읍시다. 입이 뻑뻑해. 나는 삼각김밥 아홉 개가 끝인가 봐.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놔서 보관하도록 할게요. 와. 하나 남은 건 더 큰 참치마요인데 얘는 뭐 제가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록 10개는 못 먹었지만 적당히 먹은 것 같네요. 먹방 끝. 바이바이.